새벽 2시에 아련하게 누나 있어? 이렇게 묻길래 있었나? 런던 오빠 결혼식이 유일한 소문이라고? 춘향이 우리 엄마랑도 인사했잖아. 이초훈 유튜브 삼식이 카톡 봤냐고요? 그 왜 보낸 거예요? 딱 봐도 왠지 롤차 하자고 부른 것 같은데 롤차 아니면 발로란트 하자고 불렀을 듯? 맞죠? 아님? 플레임님? 아 2014년 롤대회 보러 왔냐고? 어? 플레임님이랑 실제로 본 적 있냐고요? 있었나?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메라쿠는 있었거든? 플레임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춘향이 봤다고 했다고? 춘향이 절대 못 봤을걸? 춘향이를 본 건 몇 없습니다. 나랑 헷갈린 거 아니냐고? 그랬나? 근데 나도 내가 플레임님하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긴 했었나?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도. 근데 제가 2014년 때면은 한참 대회를 보러 다닌 때가 맞긴 함. 근데 뭐 같이 따로 뭐 밥을 먹으러 다녔거나 뭐 뒤풀이를 갔거나 그러진 않았는데? 런너 오빠 결혼식이 유일한 소문이라고? 춘향이 우리 엄마랑도 인사했잖아. 우리 엄마가 아이고 로봇이 너무 참하게 예쁘게 생겼네 이랬잖아. AI가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? 춘향이 옛날에 본 적 있지? 근데 웃긴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. 그대로 서로 한 번도 나도 안 나가기도 하고 춘향이도 밖에 잘 안 나가서. 아 그러네. 그런 거야. 춘향이를 실제로 본 사람이 얼마 없기는 해. 진짜 손을 꼽을걸? 다섯 명도 안 되지 않을까? 적을 것 같은데. 계약 어떻게 하냐고요? 요새는 전자계약서도 많아요. 옛날에 알아서 했겠죠. 2014년이면 제가 롤 대회를 좀 보러 다닐 때는 맞거든요. 그것 때문에 또 허언증 말기네. 역시 비용감 행동. 이러다가 예전에 시청자들이 플레임 보기 힘들다는 이춘향을 봤다고 주장해서 춘향님은 그게 본인은 직접 안 봤고 본 걸로 비용감 행동에서 추웅님은 아니라고 초웅님은 헷갈린 거 아니냐고 삼시가 진짜 궁금해서 카톡 보낸 듯. 나려나? 나도 아닐 것 같은데. 그냥 플레임님이 플레임님 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. 나를 아셨을 리가. 그때 13년? 이때부터 기회만 되면 그냥 다 보러 갔어. 그 공식 대회도 보러 가고. 물론 제가 SKT 팬이긴 했지만 제가 SKT 경기만 보러 다니진 않았어요. C-Day 경기도 보러 갔었고 IM 경기도 되게 많이 보러 갔고. 근데 플레임님이 원래도 알던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이총인가 보다 하고 본 거면은 나일 수도 있어. 그건 나일 수도 있는데 원래 나를 알던 게 아니면 내가 아닐걸? 14년? 아니 14년이면은 진짜 언제냐? 춘향이가 이제 막 방송 시작했을 때일걸? 아마 내가 맞을 거임. 아마도 제가 맞을 듯?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네요. 세범처랑 같이 중계 카메라 찍히던 게 그때였나? 그 이후였나? 아니 그때는 훨씬 이후죠. 원래는 그 다른 팀 경기들도 되게 많이 보러 다녔어가지고 그냥 재밌으면 보러 갔어. 그때는 용산이었죠. 용산. 아 근데 그때 재밌긴 했어요. 그게 2014년이면 아마 제가 맞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플레임님이 저를 알았나? 그게 모르겠는데? 그건 너무 영광이지.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스트리머로서 약간 벌레임 비호감 행동 이러면서 장난치는 거지.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소녀팬 같은 느낌이었으니까. 제가 원래 CJ팬이었다가 이제 블레이즈랑 프로스트랑 둘 다 저였어. 블레이즈 경기 따로 프로스트 경기 따로 이렇게 형제팀끼리 따로 경기했잖아. 둘 다 경기 보러 갔었어. 그때는 진짜 재밌었지. 그 시절 LCK는 매번 직관을 갈 정도로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. 물론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제 LCK 방송만 보지만 이제 힘들어서. 근데 아마 SKT가 또 한번 가면 티켓팅 또 하지 않을까? 가서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. 이게 진짜 몰입도가 진짜 다른. 생각해보면 그 당시 프로분들하고 어쩌다가 건너 다 알았어가지고. 내가 로아 할 때도 내적 친밀감이 오지는 사람 중 한 명이 라일락 군도. 왜냐면 예전에 내가 베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라일락의 베이가 많이 보고 했었거든. 공대 같은 거로 이제 그 사냥하거나 그럴 때? 그때는 딱히 티 안 냈지. 아, 라일락 씨 제가 예전에 막 베이가 할 때 진짜 라일락 영상 많이 만들고 이러진 않았고. 링 언니는 따로 같이 밥도 먹었었어. 아니야 군대 가기 전이었나? 전에 나랑 그 미션 앤 레슨이라는 거 같이 했었어가지고. 아 네 링 트롤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링 언니라고 부르는 게 훨씬 편함. 이 버릇돼가지고.
또 누구지? 아, 앰비션님은 진짜 아쉽게도 콘셀러드 콘셀 오빠랑도 알고 지냈죠. 마치는 두 번 만나봤거든요. 그중 한 번이 이제 올스타 때 만났고, 목구자 오빠 때문이었나? 그때 건너 다,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깊게 거의 엄청 막 찐친이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, 그냥 건너 거의 다 알죠. 피노님도 저기 올스타 때문에 알게 됐고, 아니 울프님은 그 미션을 레슨 때 나왔었어. 그래서 그때 한번 봤었어 일단. 뱅시도 그때 오지 않았나? 그래서 해가지고, 아니 진짜 울프님의 텐션이 말이 안 돼. 그때는 나도 텐션 높을 때였는데 와 기빨릴 수준이었어. 진짜 텐션 엄청나셔가지고. 옛날 선수 또 누구 있지? 아니 건웅님은 미션을 레슨에 나왔었어. 그래서 땅땅땅빵을 하셨음. 그때 라이브로 하셨어. 그때 아마 내가 시켰나? 근데 제발 해주시면 안 되냐고. 아니 진짜 놀라운 사실은 캡잭은 올스타 때 이제 좀 친해진 케이스. 캡잭은 아 클템 오빠랑도 알죠. 클템 오빠는 모를 수가 없긴 해요. 왜냐면 같이 프로그램 했었어서. 네, 클템 오빠 제가 잘 챙겨줬어. 되게 5대식을 아시나요? 오염된 대형 식칼이요? 래퍼들랑은 친구지. 래퍼들은 저희 2633 할 때도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랬었어. 요새는 바쁘게 잘 사는 것 같던데. 아! 이름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, 댄디라고 있어요. 와 지금 하나 감독이야? 와 그때는 진짜 애였는데. 아니 그때는 응이 맞았지. 왜냐면 원래도 좀 얼굴이 좀 잘생긴 앳된 상이었거든요. 진짜 동안이었어 엄청. 그래서 그때도 엄청 동안이었어서 완전 애기 같았어. 근데 지금은 하나 감독을 맡고 있다네요. 놀랍네. 나 진짜 오래 했죠. 김진우 왜 저래? 아, 너 제 인생 업적 중 한 명은 김진우로 안 게 아닌가. 캬! 김진우의 업적 중 하나도 추추추를 안 게 아닌가. RPG 악기. 이제 RPG를 하고 싶을 때 안 떨어져 나갈 RPG 악기 친구를 한 명 찾고 싶다. 그러면은 날 부르면 되지 않나. 삼식이 카톡 왔네. 아니, 새벽 2시에 아련하게 누나 있어? 이렇게 왔길래 내가 아침 8시에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나 잤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. 나쁜 거 맞을 것 같아. 근데 자음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냐고. 아니 씨발 생각해보니까 킹 맞네. 아우 비호감 스치. 나로 착각할 수 있겠냐고 그게.